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라고 하는 기이한 이름의 본초가 있습니다. 바로 동충하초인데요.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 가을에 애벌레가 땅속을 기어다니다가 이 동충하초 균에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균이 애벌레 영양분 흡수하면서 애벌레 몸속에서 포자가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새싹이 나는 것처럼 길쭉한 버섯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동충하초입니다. 이 동충하초 균에 감염된 곤충은 버섯이 나오기 전까지는 죽어도 절대 썩지 않고 미라처럼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곤충 기생성 버섯류를 우리가 동충하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 400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약용으로 쓰는 동충하초는 10종류가 채 되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티벳 고원에서 자생하는 박쥐나방 유충에서 나온 박쥐나방 동충하초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눈꽃 동충하초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여행 가셔서도. 이 동충하초는 공기가 깨끗하고 습도가 높고 적당하게 나무 그늘진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서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봄에 눈 녹기 전에 채취하는데 채취한 동충하초는 흙과 또 얇은 벌레 껍질 벗겨내고 햇빛에 바짝 말려요. 그리고 술 뿌려갖고 연하게 만든 다음에 불에 바짝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이 동충하초를 장수의 비방으로 써왔는데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 왕과 왕비의 무덤 안에서 동충하초 같이 생긴 옥돌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부활의 상징으로 순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동충하초에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국 진시 황제 그리고 양귀비가 얘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에는 등소평 주석이 장수 음식으로 이 동충하초 굉장히 좋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한의학에선 동충하초를 약재로 쓴 기록이 그 중국 북송의 명의가 쓴 본초학 백과사전이죠. 증류본초라는 책에 이 선화 그 매미꽃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미에서 버섯이 꽃피는 것처럼 자란다는 그런 의미인데 중국 청나라의 명의 그 오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서에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담을 삭히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동충하초 여러 가지 기능 효능 중에서도 익정기, 정기를 더하고 그리고 지혜화담,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피곤하고 약해서 몸이 여의는 증상, 담음병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면서 자면서 식은땀 흘리고 오랜 병으로 약해진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충하초의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많이 확인하려고 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고 있고요. 특히 그 티벳 고원에 있는 박쥐나방 동충하초에는 천연 항생물질이자 면역 증강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코디세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코디세핀은 그 저하된 면역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것을 좀 방지해주고 정장효과, 장기능을 튼튼하게 해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작용 외에도 각종 병균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이 바로 코디세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연산 동충하초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식품으로 판매하는 동충하초는 보통 살아있는 그 누에 동충하초 균을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누에 동충하초인데요. 항피로작용, 면역물질 에르고스테롤, 그리고 항암 면역작용이나 아까 얘기했던 코디세픽, 그 다음에 노화방지에 관여한 여러 가지 다당체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허약하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체질이다. 너무 질병을 알아서 좀 기력이 없다. 이런 어르신분들에게도 이렇게 차처럼 드셔도 굉장히 좋을 거고 다만 주의하실 점이 동충하초는 이렇게 맥상이 약하고 음기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그 본초라고 할 수 있지만 평소에 막 너무 몸이 열이 많고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발열 증상이 있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번 드실 때는 한 5에서 10g 정도만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